네, 안녕하세요. 이대희 감독입니다. 오늘은요, 영화 파닥파닥이 총 78분짜리 영화인데, 그게 원래는 98분짜리 영화였었거든요. 이 편집되어 버린 20분 정도의 분량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장면은요, 이제 제일 처음에 고등어가 사람들한테 잡혀오기 전에 이제 바다에서 되게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거기서 이제 잡히는 장면까지를 뮤지컬의 어떤 그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장면이에요. 그래서 3D로 해서 들어가서 2D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나오죠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만화책 약간 좀 명랑한 이런 만화책이다 보니까 이 톤이 굉장히 다르죠. 장면 장면 하나는 굉장히 그 신경을 써서 했었어요. 이게 그볼 때는 이제 그냥 쓱한 1, 2분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 애니메이터 분들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작업을 했던 작업물 들이요. 이게 실제로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최종 화면은 아닌데요. 고등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. 이 장면 되게 저는 이 장면 구성해놓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저는 좋아했었어요. 이런 좀 깨긴 하죠. 지금 보면 이 편집 감독님이 딱 보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. 요게 제가 되게 아까워해서 이거 입술은 좀 지금 보니까 되게 좀 징그럽네요. 해파리를 표현한 거였는데 저는 사실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밝다.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건데 이게 혼란스럽겠다. 그리고 톤에 너무 안 맞는다. 영화 톤 전체적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어서 한90% 정도 작업이 됐었는데 중단시켰죠. 굉장히 이제 작업자분들한테 미안하면서 다른 모두 다 이제 뭐 감독님 여태까지 우리 뭐한 거예요 막. 아, 무슨 여기도 그런 걸 하긴 했어요. 약간 먹고 먹히는 부분에 대한 약간 암시라고 할까?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놓긴 했던 것 같아요. 여기도 지금 청새치가 고등어들 이렇게 먹을, 저 나름대로는 이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. 그래서 막 자유롭다. 이렇게 청새치한테 쫓기면서도 자유롭게 노래를 한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했었는데, 이것도 이 작화하신 분이 이게, 그러니까 학생이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가서 감독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, 굉장히 작화를 잘했던 것 같아요, 이거. 그리고 이게 보이는 이런 장면에서도 이게 레이어가 한 50개는 돼요. 그냥 된게 아니라 울고 있네요. 그래서 이 장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최종 렌더링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고등어가 어부들한테 잡히는 이제 장면인 거죠. 이 장면을 위해서 그 배에 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엔 이 장면 안 쓰게 됐죠. 판단 미스였었던 거죠. 이 톤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퀀스였다. 이 씬은 이제 고등어가 처음 이제 탈출 시도한 다음에 다 기절을 하잖아요. 원래 본편에서는 기절을 하고 이제 깨 있는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눈, 코, 입, 지느러미 똑같이 달린 물고기인데 우리랑 저녁 때 깨어나는 한 중간 씬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편집 감독님이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잘렸던 시퀀스죠. 그래서 이런 전요 연기 굉장히 좋아했어요. 이것도 잘릴 때 이거 꼭 잘라야 되냐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연기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. 원래는 그 올드너치가 바로 이제 여기서 그 교차 편집씬으로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공포에 질리는 그런 씬, 공포에 질려서 어떤 마음이 변하게 되는 이런
그걸 표현했던 시퀀스인데 본편에서는 이제 뭔가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제가 처음에 이 씬을 구성했을 때는 공포스럽다기보다 아마 오히려 좀 익살스럽게 하면 어떨까. 그래서 넙치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헤이 거기 아저씨 아줌마 뭐 해치려면 좀 칼 좀 씻고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유머러스 한 느낌으로 묘사를 했었어요. 막 그리고 막 여기 회 먹으러 온 사람들도 막 상 없고 막 이렇게 춤추고 얘가 이 넙치가 이런 식으로 춤춘다라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막 횟감들 사이에서 이렇게 춤추고 뭔가 하는데 이것도 이제 편집 감독님 보시니 깬다. 이건 진짜 깬다. 이거 완전 갑자기 여기 분위기 잡다가 여기 슬퍼야 되는 시퀀스인데 저는 이제 이 씬 다음에 바로 이제 놀래미 죽은 게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더 익살스럽게 하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슬프지 않을까 이게 더 슬픔이 더 컨트라스트가 생기지 않을까요? 라는 그런 관점이었었는데 편집 감독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게 너무 깬다 화면을 그 화면 영상의 흐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정을 안 했는데 계속 그걸 해서 실제로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 도달이에요. 여기 횟집 사장님이 이제 넙치의 여자친구를 실제로 이제 낚시해서 잡아왔던 그 나름 이렇게 스테이를 넣었었죠. 여기 넙치 노래할 때 여기 흰동가리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얘가 그 이 사진을 지금 덮는 게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. 자기 죽은 여자친구랑. 그래서 사진을 덮어버리는 거예요. 좀 깨져.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, 횟집에서 일어나서 막 상다리를 막 엎으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. 막 찍어요. 나름 이 부분들이 되게, 저는 되게 재밌게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었죠. 아쉽지만 지금,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최종 편집된 걸 보고 나서 아 이게 좀 실수를 했네요. 제가 구성 면에서.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거의 작화를 거의 다 했거든요. 많이 그래가지고 뭐 제가 했던 부분이어서 뭐 잘려도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쉽죠. 그런 커트였었고요. 넙치의 노래 씬.